근데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좀 약해 보이거든요. 와 대박! 근육이 많으면 과연 맞짱을 잘 뜰까? 이 MMA에서나 이제 5분 동안 싸우고 그러지. 솔직히 길거리 싸우면서 한 방이죠. 예, 솔직히 5분 어떻게 싸워요, 솔직히? 일단 뭐 근육이 많고 적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샹TV의 해창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 과연 근육이 많으면 싸움을 잘 할지 못할지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일산에 있는 몬스터하우스라는 그 MMA 체육관 가가지고 한번 제가 관장님 그리고 이제 선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격투기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이거 장난이 아닌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창TV 오늘 두 파이터 분들이랑 같이 한거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컨텐츠 주제가 근육이 많으면 과연 맞짱을 잘 뜰까 싸움을 잘할까 그게 주제입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타 많은 커뮤니티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예요. 격투기 하는 분들은 이제 쟤네들이 이제 풍선 근육, 관상용 근육이니까 실전으로 한번 맞짱 뜨면은 이제 뭐 이렇게 끝장난다. 근데 헬스하는 사람들은 또 아 우리는 힘이 세니까 힘으로도 커버 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이제 감론 음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 요즘에 듣고 있죠, 저도 그런 말들. 네. 근데 근육이 많으면 사실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예, 반치가 한 방 딱 있으니까 네네. 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MMA에서나 이제 5분 동안 싸우고 그러지. 솔직히 길거리 싸우면서 한 방이죠. 예, 솔직히 5분 어떻게 싸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분 안에 다 결정 나는 것 같은데. 예, 거의 1분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땡 하고 나서 떨어져서 가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부터 바로 싸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서로 이러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가드가 불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영화처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순간적인 폭발력이나 힘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 그런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솔직히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유리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잘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네. 보디빌딩 한 선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만 계속 하시는 분이 뭐 싸움을 잘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개인 차인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저희 MMA라는 운동에서도 같은 시간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두 명을 비교했을 적에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한 명은 굉장히 센스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싸움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타고 난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이제 몸싸움이나 싸움 같은 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선수님께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근육이 많고 적고 네. 일단은 많이 맞아본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 많이 맞아본 사람. 오. 네. 왜냐면 이제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 이제 안 맞아본 사람이 이제 아무리 근육이 많다 그래도 네. 한 대 맞으면 이제 얼굴이랑 이제 몸 맞았을 때 이제 약간 이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맞아본 놈이 매도 맞아본 이제 맞아본 사람이 이제 싸움도 잘한다고 이제 먹어본 놈이 이제 음식도 잘 먹는다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근육이 엄청 크신데 또 좀 약간 많이 왜소하세요. 네 싸움 잘하세요?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느 정도는 하는 것도 더 무서워. 아니 나름 무태 파이터예요. 무태 파이터. 아니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귀가 너무 무서워요. 와. 왜 와 아니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는 68kg입니다. 68kg요?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밖에 나가서 실이 걸려본 적 있어요? 여름에는 잘 걸지 않은데 겨울에는 많이 걸리잖아 솔직히. 걸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중량급이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플라이급이라고 해서 네. 거의 격투기 쪽에서 제일 가벼운 체급이에요. 아, 근데 몸은 안 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편해요 사는 게. 오. 언제든 편한데 네. 친구 아무래도 생긴 것도 아무래도 좀 착하게 생기고 일단 네. 호감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이 걸렸다는 얘기 많이 좀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그 소문에 의하면 혹은 이제 막 글들에 보면은 자 피해야 될 이제 그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 굵은 사람 그리고 만두집 하시는 분들. 네.
만두집을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조심하라는데 지금 만두집이 지금 성황리에 지금 양쪽이 만들고요. 네, 굉장히 또 네, 왕만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시비를 감히 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만두기와 정상기의 차이 그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가끔 이제 만두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이제 경치가 작고 하면 시비를 걸 수도 있죠. 만두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시비가 걸릴라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이제 바닥을 보고 그냥 피합니다. 아 진짜요? 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생각을 하고 바닥을 보시는 건 아니죠? 네. 아, 네. 이 인간 좀만 걸리면 바로 그냥 내동댕인데 하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좀 속마음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눈은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아니 좀 약간 좀 근육질의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눈빛 교환 같은 거라든지 뭐 시비를 약간 네. 거는 거 그런 거 없었나요? 아 일단 웬만하면 일화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피하고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와, 나 근데 진짜 착하게 생겼어. 진짜, 아, 진짜 호감상이에요. 진짜. 네, 진짜 너무 호감상이고 누가 봐도 이거 파이터 느낌은 안 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근데 약해 보이는데, 한번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왜 얼마든지 그냥 저는 뭐 네. 뒷감당은 제가 못하니까. 경험을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68kg. 네. 제가 시합체 지금 57kg예요. 57kg예요. 네, 시합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77kg거든요. 78kg 거의 80kg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근육량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체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착해 보이시기도 하고 좀 약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그래도 한 몇 분은 버틸 것 같은데. 정말 잘할 수 있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 아 무서워. 아 이렇게 한 그릇 주세요. 아 반대로. 10kg 차이 나는데 이기는 건 무리여도 약간 좀 몇 대 때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그래도 10kg 차이 나니까 몇 뭐 당연히 뭐 프로 파이터님이랑 싸우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까고 진짜 지금 해봤는데 개발렸습니다. 네, 개발렸고 저는 사실 뭐 선수님한테는 뭐 안 되는 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저 급식한테는 네 급식 네 급식이 굉장히 네 짠 급식을 먹었어요. 아 씨 모냥 떨어지게 개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 일단은 느낀 점은 좀 약간
겸손해야 된다. 네. 근육량이랑 이 싸움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라는 걸 약간 느끼는 오늘 아주 겸손해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스파링도 또 해주시고 직접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이렇게 인터뷰도 진행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로드 FC를 뛰고 있다가 지금 이제 따로 계약되어 있는 시합은 없고 다른 시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는 있는데 700 정해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못하고 있어요. 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시합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이제 시합을 나가면서 좀 잘 풀리고 이기고 하면은 이제 많이 영상 올리고 할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님. 네. 아, 저는 이제 세계적인 단체 ONE FC에서 네. 이제 계약되어 있는 이제 이창호 선수고요. 일단 4월 달쯤에 이제 시합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에 시합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 ONE FC 네,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마치면 저기 겸손하게 삽시다로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겸손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